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을 만나볼지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도화. 자, 이번엔 마포구로 왔습니다. 도화동의 주택을 살펴볼 텐데요. 자, 마포구 지역 워낙에 뭐 훌륭한 곳인 거를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 주택에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마포구는 우리가 이제 그 마형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투자처의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라고들 생각들을 하지요. 이 마포구에서도 마포역에 완전 역세권 도화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도화동은 도시형 정비 재개발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고는 역세권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250m 반경에 용적률 700%가 갈수 있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2024년도까지 용적률 500%까지 하나 더그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 그야말로 49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마포역에 있는 그 다세대입니다. 전용 면적은 지금 현재 신축인데 2029.84이고요. 대지 면적이 19.74입니다. 모두 5층 건물인데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화장실, 테라스까지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옵션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들어가 있는 거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모두 들어가 있고요. 한창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 올 금년도 6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지금 투룸의 가격은 매매가가 7억 6천 5백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5층 건물인데요. 1층은 테라스가 지금 현재 필로티로 되어 있고, 4층, 5층은 테라스가 갖춰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요. 주변에서 아마 제일 큰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건물이고, 또 바로 도로가 다른 건물들은 들어갈 수 없는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넓은 도로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갖춰져 있지만 내부에 대한 부분도 여기가 지금 현재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쓰리베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고 에어컨 저기 모든 시스템이 에어컨 이렇게 세탁기까지 건조기까지 여기 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생활에 대한 부분은 아주 완벽하게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건물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금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창문이 있습니다.
또 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바닥과 벽면과 천장과 또 모든 이 자재에 대한 부분도 아주 꼼꼼하게 요즘에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도구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곳 쪽으로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은 쪽에 지금 현재 자재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현재 짓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층에는 또 테라스까지 나와 있는 아주 멋진 건물을 새로 올라가고 있는 곳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공간도 뭐 지금 주방부터 욕실까지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들 엿볼 수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는 점,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건물만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 미래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와 호재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마포구는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 마포구 자체는 직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한강을 제일 많이 바라보는 그런 마포구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중에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노후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로 진행하고 있다. 5호선 역세권 지금 현재 하고 공덕역에서는 6호선 또 내지는 경의중앙선 또 내지는 공항철도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이곳에서 간다면 바로 건너편에는 여의도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용산이고 또 예지는 시내로 들어가면 접근성을 지금 한다면 시내 도심이고 또 상암 월드컵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사통팔달에 아주 완벽한 위치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여기는 또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부분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이 생활에 대한 부분이 갖춰져 있다면 첫 번째는 한강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 한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밤섬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밤섬에 대한 부분이 넓이가 이 밤섬이 축구장 한 40배에 절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습지로서 한강변에 또 서울 시내에 이렇게 습지 옆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큰 혜택을 보고 자랑할 만한 그런 부분이겠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 거의 60%가 지금 현재 습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둘레길식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효창공원 있고 또 옆에는 용산이 있습니다. 또 건너편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마포구에 또 여기는 또 보면은 그 마포구에 지금 현재 하늘공원, 한강공원 이제 하늘공원이죠. 이 하늘공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뭐 난지 한강공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서 또 많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놀이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핵심 업무 지구가 바로 근교에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어디든 가든지 간에 여의도, 마포, 용산, 강남, 뭐 광화문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에 지금 현재 중심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지구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첫 번째라 보시면 되고 금융에 지금 현재 여의도 또 내지는 용산에 대한 부분들 업무에 대한 그 광화문, 강남에 대한 부분들 이곳에서 움직이는 부분만 해도 몇백만 명 지금 현재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마포의 지금 현재 도화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한 번에 이곳에 가고 싶어 하지요. 근데 가격이라든가 또 여기는 개발이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우리가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을 많이 요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곳은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 이 부분이 거의 한 13,000평의 마포 역세권 도시형 여기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13,000평에 거기가 1996세대 이곳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2차적으로 지금 현재 49층까지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주변에 이미 한강 조망을 보고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거의 우리가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 한남동만 해도 거기가 150억이고 청담동만 해도 100억이 넘고 한남동이 지금 이제 동부 이천동만 해도 50억이 넘는데 마포구에 대한 부분은 과연 여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지가가 형성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쾌적한 녹지 환경이라든가 또 내지는 고급의 프리미엄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49층까지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건물 바로 여기 조망권에 대한 보면 여의도도 한눈에 용산도 한눈에 마포에 지금 현재 이곳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여기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에 대한 부분은 GTX 노선이 B노선이 가면 여기는 바로 용산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포구, 용산, 또 광화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GTX 노선이 용산역에 개통이 된다면 우리가 어디든지 뭐 1시간권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뭐 거의 30분 내에 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용산의 역세권 개발도 같이 어우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여의도까지 오기로 했던 신안산선이 2단계로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신안산선은 지금 현재 2단계 공덕역까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었고 하나 더 간다면 서울역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고속화 지금 현재 신안산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송산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3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미래에 대한 부분도 이게 그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마포입니다. 마포의 뭐 위상은 다들 알고 계시죠? 강북을 정말 대표하는 가장 많이들 관심 갖는 지역이라는 점.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도화동을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앞으로 GTX 신안산선 이런 교통 호재까지 덧붙여지니까 굉장히 또 기대할 만하네요. 자, 이런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전략을 어떻게 볼까요? 네. 한강변을 바라보고 바로 여의도를 바라보고 또 여의도 공원을 우리의 곁에 놓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서남북으로 숲세권이죠. 상암이라든가 또 용산이라든가 여기에 그 여의도라든가 숲세권과 우리가 업무지구가 완벽하게 놓여져 있는 마포구 도화동입니다. 재개발로 가는 지금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 49층까지 받으면 여기에 지금 현재 추진금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30평대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7억 6,500이고 임대가 3억 5,500을 예정을 하면 투자 금액은 4억 1,000이면 되시겠습니다.